네, 안녕하세요. 저 하준의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드럼 전공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드럼을 쳐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실용음악과로 가서 드럼 전공을 해서 이렇게 드럼 전공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. 오, 부탁해요. 네. 네. 근데 그 드럼 전공이라는 게 네. 이게 사실 저희는 네, 알지만 네. 이제 여기 있는 분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지금 드럼 전공을 보여줄 수 있나요? 이렇게 드럼을 쳐주실 수 있나요? 여기? 아, 그러면 네, 제가 이제 드럼이 없으니까 헤어드로 네. 보는 거 그렇지. 네,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소리 드럼을 한번 오, 네. 아, 좋네요. 그 필름 많은 부분이요. 채가 사라졌어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채가 사라졌어요. 아니, 진짜 드럼이 없으니까 애가 헐레벌떡 이러고 있는 것 같아. 저는 개인적으로 태연 선배님. 오늘도 샤우트 태연.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. 태연 선배님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. 그러면은 평소에 좋아하시던 노래. 태연 선배님 노래 한 번 짧게. 짧게. 네.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숨이 떨리네요.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스페셜 태어난. 저 광주 사람입니다. 아, 네. 딱 티났어요. 네. 아, 스페셜 탤런트. 네. 스페셜 탤런트. 네. 이제 모창이 있는데 제가 좀 사람 흉내 내는 거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먼저 매드클라운 선배님. 네. 어, 들어봐. 어제 바로 3년 약정한 휴대폰. 너무 짧았어요. 네.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윤민수 선배님. 네. 네. 너 다시 돌아와 주라. 바로 넘어가요. 이용희 선배님. 네.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 봐. 오, 비슷해서 괜찮네. 이게 어, 표정이 더 비슷한 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. 바로 바로 다음으로. 민경호 선배님.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지금까지 더러즈 드러머 하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